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일단 지난번까지 피규어랑 좀 많이 모아놨는데 안 해도 될 만한 거를 거의 다 했죠. 일단 지금 10개 했고 피규어 조금만 더 맞춰볼까요? 400개니까 자 31% 90%까지 올리고 뽑을 생각이에요. 60개네요. 아, 있는 거네. 그냥 100%까지 올리죠. 98? 아, 그냥 68 이렇게 써서 새로운 게 나오겠죠. 지금 필드에 나와 있는 보물상자 거의 연 것 같긴 한데 뭐 풀 빼고 다니면 또 나올 테니까 68개 한 4번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4번이 아닌가 68개 또 썼고요 대병사 몇 개 남았죠? 140개 두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동의 숫자로 뽑는 거는 처음 뽑을 때만 확률이 높고 점점 떨어지죠. 95%의 확률로 노란 게 나왔네요. 그러고 보니까 색깔은 별로 신경을 안 썼었는데 뭔가 다른 게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7개밖에 안 나왔네. 6개 한개 뽑기를 또 해볼 생각입니다. 녹색? 이미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자 1개 27%예요 녹색이 이미 있는 건가? 있는 거네요. 자, 그러면은 나와서 이쪽 갔던 것 같긴 한데 한번 또 가보죠.
하긴 돈이 있으니까 비전사 하나만 더 사고 읽어보죠. 저거는 처음에 나왔던 팀인 것 같은데. 뭔가 쓸데없는 얘기로 끝났네요. 어디로 해서 가더라? 위쪽이었나요? 지금 안 열린 것 중에 이쪽에 아마 없나? 그 가시덩굴로 쌓인 나무가 적어도 한두 그루쯤 있을 텐데. 여기 그냥 혹시나 해서 왔습니다. 어? 있네? 그러면은 9개 남은 건가? 아, 또 여기야? 어쩐지 저기 모양이 좀 신경 쓰이긴 했는데. 이제 끝났나 보네. 세상에, 이런 피콜들을 안 만나고 다닐 수가 없는데. 아니, 지난번에도 공굴산에 억지로 가서 진행을 하긴 했는데. 일단 배운 것 중에 제일 쓸만한 게 빨리 기모이는 거인 것 같네요. 저기 아이템 때문에 좀 가려서 그런데. 동굴이 있는 것 같네요. 요정님, 뭐를 업그레이드 해주시려나? 지금 높은 확률로 화살일 것 같은데. 좋아요. 화염부터 얻었나요? 아닌 것 같은데. 할아버지가 스미스? 헐, 할아버지가 스미스가 아니라 삼촌인가요? 할아버지인 줄? 아저씨라고 부르긴 했었는데. 뭐 던지지 않아도 나오는 건 좋네요. 아니오가 맞는 것 같고. 아, 스미즈라고 써있네요. 7명? 모르는데? 어, 맞나보네요. 네. 이미 연계인데 뭘 또 연계로 만드신다고. 줄할 때 숫자 하나씩만 적어오는 것보다 이게 더 짧을 테니까. 어차피 질문도 두 개짜리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. 아니요,
아이고 잘못 눌렀네요. 이런. 다시 가면 안 나오니까 그냥 B만 누르고 있어야 되겠다. 대화를 빨리 넘겨주는 게 B인데 A까지 눌러서 아 잘못 눌렀어요. 이런, 여기서 또 잘못 누르더니 아니요 아니요 예 였던 것 같은데 다시 해보죠. 아니요 스미즈 아니요 뭐 아까 얘기했던 것 같고 아닌가 봅니다. 맞나? 빨간색 아닌가요? 오 화살이 그럼 몇 개죠? 99개 최대치가 되었고 이쪽은 저번에 다 돌아서 사실 있는 게 없는 것 같긴 한데 아 이것도 하기 싫은데 그냥 가죠. 화살 또 얻었는데 마호 명의 도움을 줘야 되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 있을까요? 미스테리 자 드디어 하이라의 성에 다시 왔고요. 이쪽에 또 코이족이 있으니 몇 번 갔을 때마다 아니긴 했는데 또 가보죠. 또 아니네요. 빠이. 마을의 피코를 좀 해볼까요? 아 근데 여기가 좀 신경이 쓰이는데 땀은 없으니까 괜찮겠죠 뭐. 유령도 두 번인가로 끝난 것 같고 안 해주고 안 해주고 여기 도서관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도서관들 피코들을 만날 수가 없네요. 저희가 좀 매우 신경이 쓰이는데 그때도 그냥 게임 진행한다고 거의 지나가기만 해서 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? 클리어 해도 못 가게 할 것 같은데 자 없네요. 그러고 보니 여기 강아지도 없어졌네. 혹시 해주니? 안 해준다고? 알았어.
여기는 저번에 한번 올라온 후로 처음 오는 것 같긴 한데 없네요. 굴뚝 따라서 여기 새 집 올라가서 했었나요? 그건가? 처음에 갔을 때 안 해줬었는데 역시나 안 해주네요. 버섯집을 떠나서 여기 버섯집이 있었나? 고양이 만나러 가는 길이니까 되려나? 아래쪽으로 내려가네요. 길이 없을 것 같으니 그냥 돌아가죠. 여기만 지나가면 딱인데 지나갈 수가 없어요. 연결된 데가 없죠. 뭐 길을 저렇게 만들어 놨지? 하긴 스토리 진행이 안 되는데 들어가는 걸 막아놓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차피 책이 없어서 아이템이 없어서 진행을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.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해봤기 때문에 가보고 안 되는 걸 금방 알았겠지만 조금 맞추기 해주시나요? 안 해주시나요? 아저씨는 본인이 팔고 있으면서 한 번도 안 해주시네요. 여긴 아직 못 들어갈 테고 유령의 집 안 해주고 고두집은 자고 있으느라 바쁠 것 같고 하긴 이쪽 피콜들이 몇 마리 있으니까 시도는 해보죠. 끝인가요? 빵집은 진작에 확인했으니 아니고 그래놓고 빵집 들어왔네요. 여기 집 아저씨가 상점 아저씨한테는 안 부딪혔던 것 같은데 한번 해보죠. 니들은 안 해주니? 그냥 몬스터가 있어서 그냥 돌아갔던 기억인데 떨어져 볼게요. 안 되네요.
자, 돌아가고 있습니다. 떨어지자. 뒤집혀 있네. 이 아저씨 밖에도 똑같은 포즈에 머리가 다르네. 컴프라면 4개 꼭 보여줘. 아, 저 다 보면 보여달란 얘기네요. 여기는 아예 이꼴이 없는 것 같고, 병아리들은 쪼아될 테니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고, 이 아저씨도 안 해주시고, 꼬마애들도 안 해주네요. 똑같은 걸 몇 번을 해가지고 질리긴 하는데. 아홉 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의 끝내보고 싶은 생각이 좀 많아졌거든요. 그러고 보면 플레이했던 것 중에 지금 하트가 제일 많아요. 11개 정도만 더 모으면 다 채우는 건데. 4개짜리를 얘기하는 겁니다. 마녀 할머니 뭐 안 해주시나요? 자, 내려가 보자. 막혀있죠. 이 근처에 비콜이 열어줄 것 같은데 뭐 아닐 수도 있어요. 전혀 뜬금없는 데서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. 썼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위에 하나랑 아래쪽에 하나. 가보자 라고 했는데 못 가네. 위에 빈집에서 내려왔었나. 여긴 뭐 못 올라갈 테고. 여긴 던전이라서 뭐 없을 테고. 아저씨 안 해주시나요? 숲의 피쿠들 족장님도 안 해주시고.
여긴 저번에 폭탄 맞췄으니까 아닌 거. 뭐 이제 뭐 나와야 맞출 테니까 별로 기쁘지도 않냐. 여기 넘어가 볼까나. 넘어왔고요. 이쪽 왔었던 것 같긴 한데. 콩나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위에 콩나무 맞추느라고 왔던 것 같아요. 이쪽도 갔었을 텐데. 아, 요정의 샘. 하트 반칸 채우러 왔네요. 하나 받아가지고 끝난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다시 가보고 있습니다. 없고 에이씨 없네요. 여기 뭐 빈병 얻었던 곳이고. 자국이 좀 신경쓰긴 했지만 어차피 벽이 있던 자국이라. 여기 위쪽 소들 다 했고 핑크 처음 녹색 탱크를 두 번 나왔던 것 같고 나머진 아닌데 녹색 탱크 한 번만 더 만나러 가볼까요? 하늘? 고 뚱뚱한 아줌마 안 해주고 족장님 아, 한 칸던가. 없네요. 그쵸, 다 했는데 나 어깨는 뭐지 도대체. 여기 뭐 하늘로 올라가는 거니까 아닌 것 같고. 저쪽 신전에 하트가 하나 더 있는 것 같긴 한데 귀찮으니 패스.
거를 뭔가 담아있는 것 같긴 했었는데 그냥 갔거든요. 그게 아마 하트가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만 하고 있는데 별거 없네요. 고론이나 한번 다시 만나보죠. 손가락을 펴주시는 역시나 훌륭한 일을 끝내면 오라고 하시는데 그 불을 잡고 그 다음에 오라는 것 같아요. 이쪽에는 핑크리 안 세고 이쪽에 다 갔던 것 같은데 일단 마을로 돌아왔고요. 한 게 없긴 한데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